저를 이제 표면적으로 보시면 마치 내가 애국운동에 미친 사람 같고 무슨 그 정치에 미친 사람 같지만 내 속에 있는 감춰놓은 비밀은 사실은 저는 복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복음. 복음이 아니면 제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이번에 8.15 대회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거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8.15 대회까지도 사실은 저는 이 복음운동 때문에 하고 작년 1년 동안 광화문에서 제가 애국운동 하는 걸 통해서 중간에 그 예배 시간 이런 걸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기독교인과 1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8.15 대회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국가적인 행사, 시민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질문을 제가 받았죠. 네. 왜 작년 10월 3일 날 많이 모였을 때 끝장 내지? 예? 안 하고 또 이 더운데 또 왜 오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군대로 말하면 사단장들의 그 작전 개념을 그 소대장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처럼 이 강화문을 제가 이끌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작년에 10월 3일은 왜 끝장을 못 냈냐 하면은 그때 이제 끝장 낸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일부 강렬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청와대 진입해서 문재인 끌고 나오자. 이 소리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말렸어요, 사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면 만약에 문재인이가 자살이라도 한다든지 또 뭐 끌려 나온다든지 하면 이 노무현이처럼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거의 다 죽었었거든요, 그때. 600만 불을 그 박연차한테 돈 받았던 것 때문에. 그런데 자살을 딱 해버리니까 완전히 영웅으로 다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국민들이 7대3으로 문재인한테 속아 있는 국민들이 70%, 안 속은 사람들이 30% 정도로 나는 그렇게 보여서 그때는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연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거꾸로 우리가 70%로 돌아왔어요. 특별히 선거 이후에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까지도 20대, 30대까지도 다 지금 대한민국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지 않느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우리는 비무장, 비폭력, 4.19식으로 진행을 하되 일부 국민대회까지는 김경재 대표님이 대회장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진하는 것은 각 단체별로 하니까 그 단체가 뭐 청와대 담을 넘든지 뭘 하든지 그건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별로 알아서 해라. 이러한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듣고 있고 들었었고 그러나 또 반대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광훈 반말로 해요. 반말로. 깜빡만 갔다 오면 다냐. 나라가 다 망했는데 왜 지금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 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정광훈 그동안 고생했고 그건 다 공적을 인정하는데 왜 또 광화문 집회가 또 정광훈 중심으로 가느냐. 사실 말하기 쉬워서 그러지 누가 내 대신 이 자리에서 해줄 사람이 있으면 저는 쉬어야죠. 저는 중환자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몸 건강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자리에 누구든지 한번 나와보라는 거죠. 없으면서도 뒤에서 딴소리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시민단체 쪽에서도 뭐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정광훈 목사 사람들만 다 동원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돈 자금만 다 물러주고 정광훈 목사는 빠져라 그러거든요. 근데 인정해 받아들여서 좋다. 그럼 내가 돈 뭐 저 이 헌금한 거 그 이 헌금도 애국 헌금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헌금이에요. 헌금 내가 다 준다. 그 다음에 그날 내가 강화문에 총동원해서 모아줄 테니 해보라. 하루 후에 또 전화 왔어요. 안 되겠대.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연설도 하지 말고 연단에 가만히 앉아만 있다 가라고. 아 좋다. 그럼 내가 가만히 앉아 있다 갈 테니까.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인사는 좀 해줘야 될 것 같다고.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강화문 집회를 저거 사실은
박세직 장로님이 재향군회 회장할 때부터 20년 됐잖아요. 해봐서 아는데 절대로요. 이 광화문 운동은 기독교 세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기독교 세력이 전체 참석한 사람 80%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누가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욕먹어가면서 감방 가면서 없어요. 누구든지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내가 앞에 세워줄 테니까. 그렇지 않아도 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 밖에서 멀리서 그냥 함부로 말하는 거하고 실제 당사자인 제 입장은 아주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우리 그 애국 성도들이 있고 또 목사님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한테 오세요. 오시면 세워드릴 테니까. 심지어 이번에 대회장을 하는데 대회장도 저는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최전선으로 앞장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누군가 대회장을 세워야 되는데 대회장을 해달라고 내가 사방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왜? 최소한 경찰의 수사는 받아야 되거든요. 힘든 거야. 근데 김경재 총장님이 한 번에 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김경재 총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누가 해라 그러면 할 사람 없어요. 지금이라도 할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젊은 청년 중에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직 그 청년들은 더 커야 되고 그 청년들 이름 앞에 예, 1200만 기독교인들과 특별히 또 장로님들이 지금 이제 전국 초교파 장로님들이 30만 장로님들이 총 집결해서 일어나기로 내일 이제 조정동 광고도 나오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수요일 날 결의대회를 합니다. 장로님 30만 명이. 근데 그런 장로님들이 여기 청년 누가 하나 나와서 앞에서 한다 그러면 그 동의를 하겠습니까? 역시 그 장로님들 또 주로 앞장선 장로님들이 영락교회 장로님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순봉교회 장로님들, 온유리교회, 또 그 세문안교회, 소만교회, 초대형교회 장로님들이 앞장서고 각 교단 25개 교단 장로님들이 전부 합쳐서 이번에 8월 15일 날은 제2의 건국을 이루어야 된다 하고 나오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절 보고 앞장서 달라고 사정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지 내가 뭐 영웅심이나 특별히 또 앞으로도 질문할 것 같은데 왜 목사가 정치하냐고 또 그거 질문할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정치는 안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국회의원을 출마를 한다든지 뭐 시도지사에 출마하든지 국회의원 나가든지 이게 정치행위지 저는 애국운동을 할 뿐이지 정치하고는 기독자유당을 왜 하느냐 기독자유당 내가 출마하는 거 봤습니까? 당직을 갖는 거 봤습니까? 거기에 당에 무슨 직분 가는 거 없어요. 저는 정치하고는 관계없고 애국운동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특별히 대한민국 헌법과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권을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신념으로 시민운동 더하기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